경기도는 경기 지역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들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화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소부장 산업 지원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와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배관 부품 제조 기업. 지난해부터 경기도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연구 지원비를 받아 가스켓 필터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만 제조되어 온 가스켓 필터를 우리나라에서 제조해 자립화는 물론 일본으로 역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좀더 공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많은 어떤 그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화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소부장 산업 지원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와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 정부 최초로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사업단을 설치했고, 일본 수출 규제 이전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 장비와 시설 구축 비용, 그리고 인력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부장 육성 향후 계획을 기반으로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상생하는 공정 성장 모델을 확립하여 소부장 기술 독립을 위한 제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 연구 인프라를 확대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효적으로 공동 개발을 할수 있는 반도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나아가 소부장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공정 성장 모델을 만드는 등 소부장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